없는 말과 행동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만 상하는데요. 정혜라. 경숙 씨는 속상한 정혜 씨의 마음도 모른 채 계속 영상 편지를 찍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무엇에만 내가 무슨 가수를 한다고 무대에 올라야 되는데, 그치? 아, 친구인 내가? 아! 그런데 그 순간. 경숙아. 경숙아 괜찮아? 아니나 다를까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렸던 경숙 씨는 그만 미끄러져 큰 부상을 입게 됐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정혜 씨마저 다친 경숙 씨에게 가려다가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못 일어나겠어. 둘 다 다리에 부상을 입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경숙 씨는 휴대전화로 구조대를 부르려고 하는데요. 와이파이도 안 잡히고 신호도 안 떠. 우리 죽었어. 결국 꼼짝없이 산에서 긴 시간을 보낸 두 사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피를 많이 흘린 경숙 씨는 그만 의식을 잃고 맙니다. 경숙아. 더 이상 구조대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는 긴박한 상황. 정혜 씨는 최후의 방법을 취하기로 했는데, 가방 안에 든 물건을 모조리 꺼내놓은 정혜 씨. 자, 과연 그녀가 생각해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을 피워 자신들의 위치를 직접 구조대에 알리는 것. 살려주세요. 이윽고 정혜 씨가 피운 모닥불 연기를 보고 구조대가 도착했고. 저기다! 정혜 씨와 경숙 씨는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산에서 부상을 당한 채 조난당했던 두 사람. 휴대전화도 터지지 않는 상황이 되자 정혜 씨는 불을 피워 구조대에게 알리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라이터나 성냥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정혜 씨는 자신의 가방 안에 든 도구를 이용해서 불을 피울 수 있었는데, 과연 정혜 씨가 선택한 생존의 도구는 무엇일까요? 가방 안에 지금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일단 가방 안에 있는 물건들로 활용을 해서 불을 지폈다고 해서 그때 가방에 든 물건들과 가방을 가져왔어요. 그 가방 그대로? 그대로. 네. 열어봐도 되나요? 네. 한번 보죠, 일로 오셔서. 저희도 한번 힌트를 뽑아내야 돼요. 이거 한번 보고 맞추면 돼요? 네. 그럼요, 오픈하죠. 이게 실제로 거기 있던 물건들이거든요. 예, 예. 김밥 담았던 도시락. 네, 됐습니다. 초콜릿. 저 바로 해봐도 돼요? 벌써요? 벌써요? 네. 여기 불 지피면 안 돼요, 보라야. 일단 저기 그냥 생각해. 다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생각나는 돼요? 대로. 예. 네. 해봐요. 일단요, 이 아이를요. 네. 이 아이를. 그 아이를. 여기. 근데 저걸로 이거랑 불을 낼 수 있다고요? 이거를 이용해서요. 네. 아닌가? 설마. 네, 맞아요. 해봐요. 예. 그, 해봐요. 예, 네, 이거 일단 이거 해서 그 불. 뭘 마찰을 이용해서 계속 해가지고. 이거 무슨 스틱 그거 있잖아요. 그 스파크를 일으켜가지고. 네, 네, 스파크를 일으켜서. 그렇죠. 예. 숫돌 역할을 한다고 얘기해. 역할. 네, 낙엽에 이렇게 불을 붙이는 거. 그래요? 약간 탈락 처리 일단 해드릴게요. 네. 그건 아니겠지? 어떤 거? 얘기해봐요. 해봐요. 생각나는 거 다 예전 프로인데, 호기심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예전에, 98년도 전국에서. 근데 방구도 불이 붙었어요. 진짜로. 요걸로. 받아서 바로 닫은 다음에 마찰을 이용해서. 맞아요, 맞아. 아, 진짜? 그냥 방구를 이렇게 담자고요? 어떻게든 담아. 얼마나 세게 씌워야 돼? 세 시간이면은. 아니, 왜냐면 올라가기 전에 아까 김밥만 먹었단 말이에요. 아까 저 김밥을 넣었어요. 맞아요. 왜 나왔겠어요, 그게? 이형이 없어. 의외의 것들. 어때요, 저 준현 씨나 아니면 저 주현 씨도? 예, 네. 네, 이건 전 이거 결정 먹을게요. 아, 그렇군요. 이걸로 알아서 불지 피는 거야. 저는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네. 이게 최선인 것 같아. 사실 보라씨가 얘기한 게 가장 이런 걸로 뭐 안 되나? 안쪽에? 아! 안쪽에만 있잖아요. 어, 준현 씨 열어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거 나오는 거야. 뭐가 있단 말이야. 돋보기 같은 게? 이거 다 안쪽에 그게. 근데 아까 저녁 아니었어요? 아니, 해가 떴어요. 해가 떴죠, 해가 떴죠. 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반사시켜서. 아, 그거 괜찮겠다. 와, 괜찮겠다고요? 이거를. 나쁘지 않은데? 그것처럼 뭐 이렇게 하면은.
빛이 모이지 거울인 것처럼. 그러니까. 빛을 모아서 낙엽에다가 빛을. 오.